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습니다. 경찰청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적법 절차와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재심 청구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인권보호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990년 1월 여성 성폭행 살해 가해자로 지목됐던 두 사람은 경찰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한 뒤 21년을 복역했다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